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나왔는데요. 미국 나사에 관련된 레고 제품들을 한번 만나볼 텐데요. 오늘은 레고에서 신상품이 나왔습니다. SLS 로켓인데요.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신형 로켓이에요. 그래서 이 로켓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혼자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사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. 한번 모셔볼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사에서 팀만 입고 온 밥쌤입니다. 밥쌤, 네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로켓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레고는 혹시 협찬 받으신 건가요? 협찬은 아니에요. 저희가 있는 모든 레고 제품은 저희 돈을 사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증 받은 거고요. 그러면 저희가 사서 직접적으로 만들 이게 저희가 최초로 좀 빠르게 거예요. 네, 만들어서 최대한 올리는 게 빨리 만들 거예요. 공개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어떤 또 내용들이 숨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드디어 레고를 완성을 했습니다. 네.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걸렸죠? 이거 만드는데? 5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5시간. 네, 5시간 걸려서 드디어 완성을 완성을 했습니다. 했습니다. 이 로켓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우리가 지금 만든 로켓은 아르테미스 계획에 의해서 달 탐사를 위해서 진행할 메인 로켓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로켓이고요. 달에 가는 거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전에 바로 요거. 그렇죠. 네, 이거 인류 최대 로켓. 세단 5. 그렇죠. 네, 이때도 발사를 했었었고, 네. 제가 그때 우리 같이 휴스턴 갔을 맞아요. 때 봤죠. 봤잖아요. 그렇죠. 새거 있었는데 왜 이거 안 쓰죠? 이제 세턴 로켓이 발사될 때가 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발사를 했었는데요. 우주 개발 역사에서 좀더더 많은 사람이 가고 더 많은 화물을 실어 올리기 위해서는 세턴보다 더 강력한 로켓이 필요했어요. 그래서 만들어진 게 현재 로켓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볼까요? 우리가 이제 발사대에서 하나하나씩 제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제거되는 거잘 나오죠. 그리고 로켓도 잡는 것도 해제되면 얘가 이제 우주로 날아가게 되죠. 밑에 보시면 우리가 로켓에 익숙하죠? 뭔가 두개더 달려있는 거. 우주왕복선에 썼던 고체 로켓이에요. 추력은 대략 한 로켓당 1600톤. 그래서 얘랑 두 개가 합해서 3200톤 정도를 올라갈 수 있는 로켓이에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재활용했는데 이번엔 재활용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요 로켓이 같이 올라가게 되고요. 이 로켓 보면 네. 색깔이 우리가 세턴 5는 다 흰색이었잖아요. 네. 얘는 색깔이 도색이 갈색? 주황색으로 되어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연료가 달라요. 우리가 세턴 5에서는 액체 연료에다가 산소를 결합시켜서 썼다고 하면 얘는 액체 연료가 아니라 아, 액체 수소를 수소 연료. 태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하 253도까지 낮춰서 그 탱크를 유지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 그 주황색 도색이 그런 온도를 막아주는 도색을 합니다. 아, 그래서 요 흰 도색을 색깔이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. 맞아요. 요 도색을 쓴게 어디냐면 우주왕복선의 메인 탱크도 주황색이잖아요. 네. 같은 아, 거예요. 이유가 있었구나. 그래서 똑같이 수소를 태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를 태우는 그 로켓 엔진 4개가 달려 있습니다. 세턴 5는 엔진이 5개였을 거예요. 그래요? F1 엔진이라서 하나당 700톤 정도 추력을 가지고 전체 3,500톤 정도 되는데 얘는 얘 하나하나가 200톤짜리예요. 그래서 합하면 800톤. 그리고 양옆에 양옆에 5,600에서 끝까지 이 로켓 자체는 4,000톤의 추력을 가집니다.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무게를 우주에 올려보낼 수 있죠. 그리고 좀더 빠르게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. 이 하얀색 부분이 이제 2단 로켓이에요. 1단 로켓, 그다음에 분리되는 2단 로켓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같이 나가고 여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요 로켓 여기서 이제 분리가 돼서 달려가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위에 탈출선 관련된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로켓이 페어링이 분리가 되면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안쪽에 이번 달 탐사 쓸 오리온 우주선이 있어요.
자, 우리 운조사는 여기가 승무원 모듈,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서비스 모듈인데, 요 안쪽에 밑에 있는 서비스 모듈에 이제 생명 유지 장치나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도 그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아폴로 사령선보다 1m가 더 늘었어요. 지름이 6m. 그러면서 공간이 30%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4명이 갑니다.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. 네, 좋습니다. 이 로켓을 보려면 어디로 와야 되죠? 레고를 보려면은 과학관 네. 천체투영관에 오시면 저희가 만든 게 이제 전시가 될 거예요. 네, 그래서 손때가 묻은 네. 이 레고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가 한번 만든 것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 한번 요 미션에 대해서 레고라나 다른 그쵸? 데서 한번 또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드려보죠. 네, 네. 좋습니다. 그럼 인사드릴까요? 네, 안녕.